우체국 노조가 집배원 증원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부 측과 최종 협상에 돌입했는데 끝내 결렬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우체국 총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오늘 오전이 최종 협상이었는데 끝내 결렬이 됐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마지막 쟁의조정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오전 9시경에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가 최종 협상을 준비했고, 노조 측은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협상 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지회원 노조가 졸속 합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양측은 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금 전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쟁점이 뭐였길래 이렇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을까요? 우정노조 측의 요구안은 집배원 2,000명을 증원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우정본부 측은 예산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신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위탁택배원 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안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협상 시작 전에는 노조가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정노조는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 측과 우정사업본부 측은 오늘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잠시 후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